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지난번 파인애플 프로 3분 강좌 42강을 올렸었는데 방법이 조금 복잡하죠. 네,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해도 뭐 XML 파일을 뭐 텍스트 편집기로 수정하고 이런 방법 굉장히 복잡하고 좀 번거롭긴 합니다. 말해봐요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자,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그때 강좌를 올렸었는데 페이스북에 파인애플 프로 유저 그룹을 또 이끄시고 계신 강성철 또 선생님께서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. 네, 마우스 더블 클릭만 해서 할수 있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강좌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올렸던 강좌는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.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파인애플 프로도 이제 XML 파일을 불러왔어요. XML 파일을 불러와서 이쪽에 이벤트가 생겼고요. 그리고, 이벤트가 아니죠. 프로젝트 그 파일이 생겼죠.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타임라인 안에 이제 이 자막과 그리고 영상 파일이 이렇게 컷 편집이 돼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을 자막을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세요.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템플릿 파일 있죠? 템플릿 파일을 이제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자막이 다 들어갔죠? 네, 이게 끝입니다. 네, 그러면 42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